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검정 치마의 기다림만큼 너라는 곡, 또 애영이라는 드라마의 OST를 썼던 곡을 해보겠습니다. 기타 하나로 되게 아름답게 표현된 곡이어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쓰리핑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전주만 조금 헷갈리니까 전주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나머지는 뭐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주 띄워드릴게요. 셋, 넷. 첫 부분에 보시면은 C를 잡고 4번, 5번하고 3번 줄을 동시에 치시고 쿵, 그 다음에 쿵, 다시 엄지로 4번 줄 하고 2번 줄을 치세요. 2번 줄은 이 그 2번 M으로 치시면 돼요. M, 미들. 네. 다시 세, 엔, 네, 엔, 쿵, 따다. 다시 따다다다 되죠. 원, 엔, 투, 엔. 다시 6, 5번하고 3번 동시에 치시고 4, 2. 5, 4, 2가 5하고 3인 동시니까 5를 불러드릴게요. 5, 4, 2, 그 다음에 5, 3, 4, 2인데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5, 3, 4, 2 하고 미리 2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3, 4, 5, 4, 2, 5, 3, 4, 2 하고 자 이때 이것만 누르셨죠? 3번 줄 1플랫만 상관없습니다. 요 끝에만 바꿔주시면 돼요. 셋, 넷, 5, 4, 2, 5, 3, 4, 3 그렇죠? 5, 3, 4, 3 하면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6, 6, 4, 3 할 때 2플랫 치는 거예요. 이렇게 6, 4 할 때 이미 2번 손가락 코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6, 4, 3 2번 줄 하고 6, 2, 4 하고 다 개방이냐 6, 2, 4 하고 A마이너 잡아주고 2번, 3번 미리미리 반박씩 네, 16분 음표 만큼씩 미리미리 땡겨서 쳐주고 있어요. 앞에 C부터 한번 해볼게요. 3, 2, 4, and 그렇죠. 여기서는 E7에서는 사실 3번 줄 1플랫 음만 딱 뭐 안 치기 때문에 어차피 6번, 4번, 2번 줄이 다 개방현이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코드를 신경 쓰지 말고 운지만 잡으시면 돼요. 다시 세, 엔, 네. 자 이제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3번 줄 1플랫 누르는 것만 하시면 돼요. C에서 세, 엔, 네, 엔. 그쵸, 여기만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6, 4, 3, 6, 2, 4, 3 할 때 6, 4, 3 하고 3번 줄 2플랫 치는 거예요. 6, 4, 3, 그 다음에 6, 2, 4 하면서 A마이너 잡고 4, 2번, 3번 자, 다시 한번 세, 엔, 넷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연결해 볼게요. 세, 넷 하고 A마이너 잡혔죠. 다시 A마이너 시작이 되는 거죠. 5, 4, 3, 5, 2, 4, 4 되죠. 여기서는 5, 5, 4, 3, 5, 2, 4, 3, 4 엄지,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검지가 되죠. 자, 5번하고 4번 줄 다 검지로 친다. 엄지로 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쓰리핑거 기본형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A마이너 한 마디인데 한 마디 안에 두 번 치니까 두 번 칠 때는 이 노래의 기본 형태는 무조건 루트하고 2번 줄을 동시에 쳐요. 다시 5번하고 2번 4, 3, 5, 2, 4 할 때 여기서는 전주 때는 이상하게 3번 줄 개방현을 하나 놨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굳이 똑같이 치라고 전혀 저는 이거는 그냥 녹음상의 문제거나 아니면 연주하는 사람이 그냥 그때 노래하신 분이 직접 하면서 원테이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러기 때문에 한 거지 원테이크로 녹음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건 일부러 그렇게 녹음할 때 띈 것 같은데 전혀 뭐 아무런 그러니까 안 띄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A마이너 5, 4, 3, 5, 2, 4, 3 5번은 2번 동시에 4, 3, 5, 2, 4 한번 띄었어요. 일단 오리지널에 저희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F도 6번하고 2번 동시에 6, 4, 3, 6, 2, 4, 3 그렇죠. 리듬을 딴, 따다다다다다 공 잊지 않으시면 돼요. G는 코드도 잡을 필요 없어요. 1번 줄 안 치니까 6번하고 2번 동시에 4, 3, 6, 2, 4, 3 되죠. 자,
이거 세 마디 한번 띄어드려 볼게요. 처음부터 셋, 넷, 오. 하고 이제 C가 나오죠. 5번하고 2번. 4, 3, 5, 2, 4, 3. G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쳤던 거 하시게 되면 이게 전주가 되는데, 자 이것만 끝나시면 사실 이 노래는 거의 여러분들이 99% 97% 정도였대요. 중간에 살짝 바뀌는 게 그건 전혀 저는 코드대로만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원곡과 똑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래 부분 한번 쭉 해볼까요? 5번하고 2번 동시에 처음에 C니까 똑같이 F 6번하고 2번 3번 G. 자 여기서 4번의 2박자가 되면 C하고 C온 B가 반마디씩 되는데 5번하고 2번 5, 4, 3 했죠. 그 다음에 이때 5번 3플랫 눌렀던 손을 떼고 2번 손으로 5번 줄을 2플랫 눌러주고 5, 2, 4, 3 이때 4번 줄 다 떼면 돼요. 4,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 엔, 네, 엔 하고 A마이너 5번하고 2번.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A마이너 칠 때는 5번하고 2번 동시에 치는 거면 안 돼. 5, 4, 2를 쳤어요. 왜 1번 줄 쳤을까요? 4, 1, 5, 2, 4, 3번 또 개방연을 쳤어요. 또 별로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패턴 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A만 해볼게요. 세, 엔, 아, C하고 C온B부터 세, 엔, 네, 엔. 6번하고 2번 G 똑같아요. 이제부터 C 2번 2번 그 다음에 F가 되죠. F G 빨리 해볼게요. C G 그 다음에 C인데 여기서 C도 마찬가지 13만 돼서 다시 스타트 2번에 5번하고 2번에 5번에 1번을 쳤어요.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2절 똑같이 패턴대로 치고 있습니다. G 아, 역시 C하고 C&B A마이너 F G C를 한마디니까 계속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또 C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C하고 5번하고 1번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들어가죠. A마이너 5번하고 2번 그대가 있지 F 똑같아요. 패턴이 계속 C A마이너 G F 한마디요. A마이너 똑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F 원곡보다 빨라요. 지금 C A마이너 G 자 F에서 6, 4, 3, 6, 2, 4, 3, 1 쳐지면서 한 박을 두 박을 끌어주는 거야. 6, 4, 3, 6, 2, 4, 3, 1 그러면서 사실 난 이렇게 노래가 똑같아요. 하지만 E-7, F, F 마이너 똑같아요. 계속 F, A 마이너 죄송합니다. E-7, F F 마이너 C 하고 G 하고 원 원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진행을 해도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코드대로만 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시면은 아주 이 곡은 곡이 너무 멜로디가 좋고 잘 만들었더라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곡에 대한 완성도도 크고 슬리핑거다 간만에 슬리핑거다운 곡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싶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곡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